쿨가연이사 김경호 박사의 건강 거시기. 거시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OBSPC의 김효성 원장이고요. 김경호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방송을 또 처음부터 듣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아나운서 했었고요. 또 쇼호스트 했었고 지금은 OBM스피치라는 학원에서 스피치 교육하는데요. 좀 설득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원이에요. 일반적인 소통보다는 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오픈해주는 그런 설득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호 원장님이 저희 학원의 수강생이십니다, 지금. 네, 지금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저는 스피치를 가르치고 있고, 네. 이 방송도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훈련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들어주는 분들을 우리끼리 떠들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 네네. 하는 게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공부도 하고. 네. 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신보 정보 보약의 네 가지 이 부분은 생각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소통이나 리더십 강의할 때도 이걸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오늘 좀더 멋진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승 화, 강. 눈치챘습니까? 수, 물 숫자, 승, 승. 오를승, 오를승, 화, 화, 불화, 불화, 강, 내리강. 일강. 그러니까 물은 올리고 불은 내려라. 라는 네, 뜻인데요. 그렇죠. 아, 이것만 갖고도 뭐 얘기할 게 어마무지 많다고 근데 하던데. 그럼요. 수송화 하나 가지고도 10시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아마 이 지구의 이치,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 건강의 이치를 그 단어에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거꾸로잖아요. 물은 사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네.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거꾸로 물을 올리고 불을 내려라. 네네. 이게 지금 거꾸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력을 거스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그게 뿌리라는 소리죠. 뿌리다. 네.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산에 물이 내려오지요. 네. 근데 그 물은 끊임없이 그 물, 산의 꼭대기에 있는 물은 어디서 나죠? 아, 그러네? 이게 어딘가 비가, 물이 올라가서? 아, 그러네. 그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안에서 뿌리가 용수승치는 그것도 있고. 옹달샘 물이 없다면 내려가는 물은 없죠. 백두산에 물이 계속해서 장백폭포로 내려오는데 물이 하긴, 그게 빗물만 갖고 그게 될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비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닌데요. 아, 그러네. 그게 안에서부터 압력에 의해서 올라오는 옹달샘 물이 몇억 톤이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물이 내려가는 거죠. 우스갯소리로요. 네. 내리사랑만 있겠습니까? 치사랑이 없겠습니까? 네, 그렇죠. 치사랑이 있지요. 오르는 사랑이 있어야 내리는 사랑도 있다는 이치 한 번쯤은 생각하는데, 다만 내리는 물은 많아도 올라가는 물이 한 곳이더라도 내리는 물은 많지요. 치사랑은 하나여도 내리사랑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르는 그 올라가는 물은 올려라라고 하는 그 뜻은 물을 올려서, 머리는 늘 어떠지요? 뜨거워서 생긴 병이 많이 오죠. 머리 열이 났어요. 머리에 충혈이 됐어요. 나중에 두한조결할 때도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산으로 네. 올라갈수록 어떤가요? 춥죠. 점점 온도가 떨어지죠. 네. 땅으로 내려갈수록은요? 좀 따뜻해지고 온도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죠. 네. 그게 자연에서 아, 또 살아있는 이치를 얘기하는 그러네. 아이, 거꾸로 내 생각해보니까 또 이게. 약간 불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이, 희한하네, 진짜. 그 자연의 이치를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괴를 예. 보면요, 사주에서 64괴를 보면요, 네네. 위에가 불이 있고 밑에가 물이 있으면 아주 안 좋은 괴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계속 위로 올라가 버리고요, 물이 계속 내려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서로 떨어져 버리죠. 근데 만일에 거꾸로 해서요, 불이 밑에 있고 위에가 물이 있다면 네. 물은 내려오고 예. 불은 올라가면서 서로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괴거든요. 그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끄집어 올립니다. 물이 끄집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래 불이 그 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갔던 물이 머리 쪽에 있는 불덩어리를 끄집어 내려서 순환을 시키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위에가 불이 계속 있고요. 밑에가 물이 있어서 불은 따뜻하죠. 따뜻한 게 계속 위로 올라가고 찬게 예.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예. 되겠죠? 점점점 벌어져서 뜨거워지죠. 공간이 비어버리죠. 건강이 안 되겠죠? 그러네. 근데 이게 도는구나, 돌려면, 또. 돌려면 어떻게 되겠죠? 아래에 있는 올라가고, 물을 올려주고, 올려줘야 돼. 올려서 머리를 식혀주고, 식혀주고, 뜨거운 거. 아, 머리 위에 있던 불을 끄집어 내려서 일로 아래 내려주고. 뼈에 있는 찬 공기, 찬 물을 데펴서 올려줘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 있는 불은 내려주고, 아래에 있는 물은 올려줘야지 건강하다. 이 이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건강이면서도 철학이네. 이게. 수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승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물이 올라왔어 내 얼굴로 예. 뭐가 있을까요? 물이 얼굴로 올라와서 눈물, 땀, 뭐 뭐지? 물이 뭐 눈이 어때요 어린애들? 밝죠. 예. 어떻게 밝죠? 촉촉하니 파랗고. 파란 게 맞아. 아니 흰자가 네. 우리 딸만 봐도 흰자가 파랗네. 네. 아, 그게 물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수송화강이 잘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왜 이렇게 흰자가 파르스름하지? 예, 너무 파라면 경기 일으킨 거예요. 그냥 약간 하늘빛과 물빛을 닮았어요. 얘가 좀 많이 파래서 얘가 좀 이렇게 좀 열이 이게 뭐 열은 아니야. 좀 이렇게 활달해. 근데 영혼이 맑은 사람은 눈이 맑지요. 그때 맑다라는 게 하얀 거와 동시에 약간 푸른빛을 띱니다. 그러네. 푸른 하늘처럼. 그래서 눈빛을 보면 가장 먼저 수송화강이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다음, 눈이 노리끼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러면 건강치 않은 거죠. 그러네. 그다음에 코도 촉촉해야 되겠죠. 코가 항상 말랐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개를 보면 알겠어요. 그럼요. 개 코가 촉촉하지 않으면 병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마르고 그러면 애가 맛이 간 거예요. 비비를. 그다음에 입안에 침이 잘 생긴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침이 자꾸 마른다고 사탕 드시는 이유가 이제 건조해지는 거야. 사탕을 먹어야지 이 구강 주위에 있는 침샘을 자극해서요. 예, 그 옛날에 건강법 중에 하나 이렇게 드릴까요? 고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치법 뭐냐면 입을 다물고요. 이빨을 두들깁니다. 이빨을 두들긴 다음에 혀로 잇몸 마사지랍니다. 침샘을 자극해서 이 침을 억지로 생기게 하는 거죠. 그 침을 세 번 삼키면 그게 보약을 한참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을 다물고 36번 내지 72번. 어휴야. 그냥 침이 나오네. 예. 그러면 침 혀로 이 진짜 침이 나오네. 해 보세요. 그러니까 딱딱딱 한 다음에 치 잇몸을 갖다 다 자극 주면 침샘이 자극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분을 이렇게 수승시키는 거죠. 나와. 어린애들이 회충이 있지 않으나는 일반적 건강할 때는 입안에 침이 잘 생기게 되죠. 입안이 마르면 건강치 않다. 그래서 침이 튀는구나. 이미 침이 많아서. 그 침은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생긴 침을 버리지 마라. 침을 뱉으면 뭐 산 것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되게 안 좋게 보셨죠. 그렇게 해서 몸에 생긴 침은 몸의 선순환, 수승화강이 돼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침은 반드시 삼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구나. 야, 수승화강이 그렇게 묘하네요. 화강이 되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여성분들이 건강 안 하면 머리는 열이 올라요. 아랫배는 뭐예요? 찾았어요. 속이 냉했어요. 네. 그런데 예, 좀 이따 나중에 두한조결 할 때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두한조결 아시죠? 머리는 차게 그다음에 다리는 발은 따뜻하게. 이것도 아마 이제 수승화강하고 화강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 건강법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두한조결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쿨가이 한의사 김경호 박사였고요. 저는 설득 스피치 연구가 OBM 스피치의 김현석 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송하고 조금 더 할까 잘못했나?